부족한 저를 좀 과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김영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교수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10시에 와서 먹을 술만 해도 뭐 술병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기름을 쳤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연은 되도록이면 과행사로 해서 조그맣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 강연을 내용을 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프레젠테이션 30, 40분짜리를 만드는데 제가 일주일 이상 허비하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썼다가 또 이렇게 지웠다가 하면서 이제 썼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도 상당히 고민이고 해서 오늘 제 고등학교 동창도 왔고, 그다음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때 막걸리 마시고 같이 사고도 많이 치던 친구들도 왔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전공에 관심을 갖고 전공 공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던 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고 어떻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고도 치게 됐나, 어떤 사람 때문에 사고도 많이 쳤었는데 지금 여기가 계신데, 근데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도움받은 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타이틀을 고민하다가 제가 입자 경계, Grain Boundaries and to Earthquake, 지진, 뭐 이것도 이제 사진이 지금 터키 지진 며칠 전에 난그 피해 사진인데요. 그래서 요 Grain Boundary라는 것은 이제 입자 경계인데, 제가 사실은 진정한 연구는 이 입자 경계를 고민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석영하고 비슷한 물질인데, 이게 변형을 받으면서 입자 경계들이 이제 요동치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어떻게 제가 지진에 관련된 연구까지 가게 됐나, 그것을 이제 제가 복학해서 학부 졸업 논문을 쓰는 그 시점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학부 졸업 논문은 82년도에 이제 4학년 때 학부 졸업 논문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썼고요. 지역은 이제 전남의 송광사 일대에서 있었고, 그때 이제 벌교 여인숙에 묵으면서 했었고, 지도 교수님은 좀 이따 좀더 소개를 더 드릴 텐데, 이제 박봉순 교수님이셨고, 필드 조교는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이제 74학분의 이상용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김기영 교우는 이제 79학분인데, 지병으로 이제 작고를 했고, 저한테 이두 분이 저한테 후배고 이제 선배인데, 전혀 지질학의 문외한인 저한테 필드에서 굉장히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많이 가르쳐 준 분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우리가 야외조사 하면은 저녁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그날 야외 조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머리가 제가 좀 파마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사 그러고서 이제 바로 이제 제가 필드를 하면서 지질학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석사를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 학부 논문 지도 교수였던 박봉순 교수님한테 제가 그 문화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 지역은 이제 수안보 일대를 제가 그 변성 퇴적암류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박봉순 교수님 참 일찍 돌아가셨죠. 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4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학자님이시고, 저한테 학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를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냐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사이언스를 하시지만 그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대전고등학교 문예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예부 반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글을 잘 쓰시는데, 그 글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이제 정창희 교수님이 은퇴할 때 1986년에
엉뚱한 동심이라는 회고문집을 냈었는데 그때 제 맨 뒤에 부록으로 박봉순 교수님이 필드 유감이라는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필드 유감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글을 아주 잘 쓰세요. 정말 잘 쓰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보면 지금 그 박봉순 교수님이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옛날 지올로지컬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질자원연구원이 됐는데 거기 도포과에 근무하면서 그 국립지질조사소 도포과를 지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조에서 이제 있던 기간이 정신적인 고향과 같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같은 야외조사팀으로 고락을 같이 한 선배와는 이것은 바로 지질학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지금 제주도에서 계신 이민성 교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민성 교수님하고는 이제 굉장히 전외적인 관계를 맡고 계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제대로 지질조사를 한 게 아마 황강리 도폭을 이민성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황강리 도폭 하던 시절에 대해서도 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황강리 도폭 시절에 그 당시에 도폭과장 하고서 가로치고 현 강원대 엘리오스라고 했는데 저도 이 존경하는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강원대에서 은퇴하신 이종혁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강리 도폭 시절도 얘기해놨고 거기다 보면 이제 폭염에 포항하면서 이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84년도에 저도 그때 이제 같이 박봉순 교수님 모시고서 포항에 야외조사 갔었는데 포항 제철을 짓다가 뒤에서 그 산을 깎았는데 산에서 붕괴가 일어나니까 이게 원자력 연구원의 전신이 에너지 연구원인데 거기서 이제 혹시 화성단층 아니냐 해서 조사를 맡겨서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 더워서 지도주 교수님께서 하루는 오늘 야외조사 하지 말자 하고서 저희들을 데리고서 영화관에 가서 사하라라는 것을 봤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게 그 전에 63년도에 이제 흥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흥해에서 야외조사하면서 흥해에서의 로맨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도 글을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요게 그 황강리 도폭 시절에 그 수산여인 속에서 묵으면서 진조사를 했던 시절인데 왼쪽이 이 박봉순 교수님의 4년 선배신 이민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민성 교수님이 훨씬 젊게 보여서 이게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오른쪽이 이제 그 65년도에 발간된 황강리 도폭인데 지금도 그 지질학하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일 잘 된 도폭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구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무리가 많았지만 굉장히 잘 된 지질 도폭이고 지금도 이 옥천대를 공부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 표준 교과서적인 도폭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성 박봉순 교수님을 좋아하셔가지고 박봉순 교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를 보면 그렇게 저하고 그렇게까지 술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약간의 박봉순 교수님 향기가 난다고 계속 저를 붙잡고 이제 술을 먹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옛날에는 모르고 야외 조사를 했는데 바깥에서 노드에서 보면서 야외에서 층이라고 생각하고 재면은 재고서 열심히 재고 왔는데 지질도 바운다리 그리다 보면 그린 바운다리하고 층이라고 재는 거하고 항상 엇갈리게 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트랜스포지션의 이제 그때 개념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서도 지질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식으로 저는 그 수안보 일대를 야외 조사하면서 여기 지금 이 수옥종 폭포 있는데 여기 최원식 선배도 와 계시고 지금 이쪽에 최동수 지금 SK 전 에너지 대표도 와 계신데 저도 이제 야외 조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특히 최동수 저보다 1년 후배지만 최동수 대표한테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이 최원식 선배한테도 야외 조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겨울철에도 이렇게 나가서 야외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 최원식 선배는 이제 지금은 스몰이 된 황강리 쪽에 야외 조사를 하면서 그때 한참 국제적으로 핫 이슈가 됐던 탑픽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뉴레이션 클리비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크래뉴레이션 클리비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때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지질학을 떠난 게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석사를 마치고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 가시면서 이제 지질학을 완전히 떠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석사 논문을 공부하면서 그 박봉순 교수님이 그 매번 저희한테 강조했던 게 최신 논문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력자원
연구소죠. 그 지금의 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거기 가서 최근에 그 국제 그 저널들을 다 서치해서 관련 논문들을 항상 그 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면서 랩 미팅을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고온이층을 이제 공부하면서 층은 아까 이민성 교수님이 고민하신 거죠. 전체 층 바운다리 이렇게 가는데 북지조는 층들이 다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지션의 아주 이 전형적인 건데, 뭐 여기 지금 구조지질학 하시는 분은 일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나고, 하여튼 박보선 교수님의 그런 그 최근 논문들을 자꾸 읽으라는 강조하는 바람에 저도 그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국제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토픽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때 저희 그 지질학과에, 그때 당시에는 지질학과인데, 지질학과에 교수님이 딱 세 분이셨어요. 아, 네 분이셨어요. 네 분이셨고, 대학원 강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대학원 강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이게 그나마 그 박범순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랩 미팅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부터 약간 좀, 대학원 때부터 반골 기질이 있어서 디펜스를 만들자라고 교수님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고 야단 맞고 말고 학과 세미나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조직해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게 이제 이 진로가 바뀌게 된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리즈 대학, 나중에 임페리아 칼리지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마이크 하워드라는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스러스트 텍토닉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영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지질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지질자원연구원, 동력자원연구소에 와서 이틀 동안 숏코스를 여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저보고 가서 이틀 동안 그걸 듣고 와서 요약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임무를 끼고 가서 이틀 동안 그걸 듣는데, 영어로 물론 강의를 했고, 제가 한 50%나 채 알아들었나 했는데, 완전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강의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학문들이 있구나. 제가 같은 구조지질학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나는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공부할 거면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 숏코스를 듣고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을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제가 구조지질학 학부 3학년 수업을 가르칠 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지질학이라는 게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구조 이게 바깥에서 암석이 변형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유출해 나가는데, 그 암석이 변형된 것 자체를 어떻게 변형됐나를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지오메트릭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나를 키네마틱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변형이 됐나를 분석하는 것을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오메트릭 어널리시스만 강조를 했었고, 이분이 얘기한 것은 주로 다이내믹하고 키네마틱 어널리시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결심해서 유학 준비를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은 그때 막 각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다정하게 껴안고 있고, 이제 두 분 다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도 오셨네. 이제 졸업할 때고. 근데 졸업하고 바로 유학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박봉순 교수님께서 동경대 안심역을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 능력보다 저를 너무 과분하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유학을 좀 늦추고, 1년 늦추고, 본인이 이제 당신이 안심년 가 있는 동안 여기 석사과정 학생들하고 학부과정 학생들을 다 지도를 해라. 그렇게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시던 도폭도 다 이어받아서 하고, 교과서 번역도 다 하고, 많은 일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왔습니다. 석사 논문지도, 졸업 논문지도, 포항 보고서 이걸 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 박봉순 교수님이 일본을 꼭 가야 될, 1년 동안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놓치고 이제, 박봉순 교수님을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불행히도, 일본을 9월 달에 출국하셔서 두 달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국내로 이제 조용히, 비밀리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수술을 뭐 받을 지경이 안 된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막 돌아오실 때 이제 80년 5월 9일에 돌아오기로 이제 다 포기하시고 돌아오기로 했을 때 이제 아마 그때 저한테 편지 보낸 그 일부 그거를 제가 여기 카피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늦게 됐고, 그다음에 박봉순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86년 7월에 이제 돌아가셨고, 저는 8월에 바로 유학을 갑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모님께서 일본 가시기 전에죠. 그러니까 구로병원에 계실 때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박봉순 교수님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해서 빨리 유학 준비해서 나가라 해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는데, 그때가 너무 연말이라 늦어서 다 클로즈가 됐고 몇몇 어베일러블한 학과만 이제 학교만 이제 급히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되고, 유학을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배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제가 결혼 신청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자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간 데가 그때 다 리젝션을 맞았습니다. 근데 박봉순 교수님께서 유학을 갈 거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유언 비슷하게 저한테 꼭 순위 얼바니에 민스 교수님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민스 교수님한테도 제가 어플을 했는데 보기 좋게 리젝션을 맞고, 유일하게 하나 어셉턴스 레터를 받은 데가 여기 뉴멕시코 마이닝 스쿨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옛날에 광물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 갔는데 이거 뉴멕시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소코로라는 마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산에 항상 M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요거는 그때 당시에 월 150불짜리 집에서 원베드룸에 저희가 여기서 살던 그 집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전혀 없고 정말 서치도, 교수 서치도 페이퍼로밖에 잘 못하는데, 그 제가 공부하러 갔던 지도교수가 영 이거 뭐 옛날 올드 스타일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 이제 그 뉴멕시코 지올로지컬 서베이 기능하는 그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이제 자원 광물 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 디렉터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많이 고민 얘기를 했더니 학교로 옮기든지, 진짜 구조직이라고 하고 싶으면 학교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 텍토닉스에 굉장히 유명한 켄트 컨디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 밑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저는 구조직이라고 할 거고 옮기고 싶다 해서 그분이 몇 군데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학교부터 오면 풀스칼라십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저를 리젝션 했던 민수 교수가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한 15일, 뭐 3주 정도 걸리는데, 저를 리젝션 눈 이유를 편지를, 내용을 편지를 한국으로 보낸 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다시 뉴멕시코로 보낸 걸 제가 그때 이제 막 USC로 가기로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할 때 그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내용은 뭐였었냐면, 네 리젝션 낸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몇몇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추천서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다 가짜였더라.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몇 번 실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답장을 걸로 보냈죠. 뉴욕으로 해서. 나는 벌써 미국 와 있고 근데 좀 실망해서 다른 학교로 좀 옮기려고 한다 하는 식의 내용을 보냈는데, 그 교수님이 뉴욕으로 오는 게 어떻겠느냐. 단 보장 못한다. 자기가 한 학기를 테스트해서 그 테스트를 뭐 통과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든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풀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저희도 그 1년 겨우 살 돈 마련해서 갔는데 이제 6개월 딱 살 돈 남았는데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LA로 가야 되냐 아니면 뉴욕으로 가야 되냐 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가 그 나중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실패해서 돌아가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공부하고 싶은 데 가서 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USC에는 제가 못 간다 편지를 하고서 바로 차에다가 유호를 달고, 그때 촌놈이죠, 정말 운전도 몇 개 못한 사람이 저 2,000불짜리 저 경찰들이 차는 타요. 저 포드 LTD라고 그 풀 세단인데 거기다가 유호를 달고 이제
이 소코로에서 얼마니까지 일주일을 운전해서 이제 갑니다. 물론 도중에 그 애틀란타 옆에 그 에슨이라는 데서 한 이틀을 쉬었어요. 거기 친구가 그 조지아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가느라고 이제 갔었죠. 그래서 이제 얼바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이 이제 민스 교수인데요. 민스 교수님이 저하고도 계속 뭐 매년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저한테 큰 정신적 지주였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이분도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상실감이 그때 당시에 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민스 교수는 뭐로 유명했냐면 여러 가지 뭐 연구도 유명했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그동안 그 구조지질학에서 전통적으로 오는 것들을 완전히 바꾼 텍스트북을 하나 썼어요. 누구랑 썼냐면 그 유명한 홉스, 민스, 윌리엄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홉스고 여기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 민스고 옆에 폴 윌리엄스라는 그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저기 캐나다의 뉴브런스윅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이분한테 받은 박사학위 받은 분이 여기 누구 어디 앉아 계실 거예요. 저 앉아 계시네요. 황상기 박사님이 바로 이제 배제대에서 은퇴하신 그거 했었는데 이 세 분이 전 세계의 이 구조지질학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이제 1987년 한 학기를 이제 실리켄사이드라는 그 폴트락 가지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한 3, 4개월 받았어요. 근데 딱 그 학기가 끝나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이 책을 본인이 또 쓴 책 중에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서명을 해서 이 구조지질학에 즐겁게 그다음에 굉장히 생산적인 리서치 커리어를 바란다 하면서 이 책을 주시면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 방학 때부터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싱키네마틱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이제 현미경에 변형 물질을 넣고 변형이 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이제 관찰하면서 하는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라 그게 이제 이거 몇 년 뒤에는 스미소니안 아카이브에도 이제 이게 소개가 돼서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완전히 저 오게닉 머티리얼인데 이제 우리 그 지질학 물질의 석영하고 거의 비슷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진 걸로 이제 이걸 변형시키면서 이제 이건 이제 마크 파티클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변형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실험 전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형되면서 되는 것들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수니 얼바니의 이거는 이제 내추럴 시어전도 그때 같이 연구를 했었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그 저를 박사과정 그 이쪽 이제 받자마자 그렇게 해서 한 학기 테스트 한 다음에는 그 교수님이 연구실에 열쇠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언제든지 들락날락하고 책상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 읽어봐라. 읽어보는 것도 네 연구에 다 도움이 된다 해서 읽어보는데 거기다 항상 뭐라고 메모를 해놔요. 뭐 이건 어디다가 파일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지금 내용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라 해서 항상 그렇게 저한테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연구실 교수님 연구실하고 실험실이 같이 붙어 있는데 실험실은 그 책상이나 벽이나 다 그 이제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고 군데군데 다 칼라로 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무슨 디스커션하면 항상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제가 예를 들어 석영을 검은색하고서 석영 그다음에 여기다가 장석하고서 빨간 검은색으로 같이 지르면 항상 지적을 해요. 그 장석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제가 이분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받았고 또 하나 제가 참 운이 좋은 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진짜 세계적인 석학 변성한 석학의 석학인 아키오 미야시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미야시로 교수님이고 그분은 또 유명한 또 암석학자인 시도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기를 상당히 좋아하셨고 저한테 조언도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조언을 주셨어요. 이거는 옆에 편지는 이제 제가 강원대 있을 때 좀 이따 얘기하게 될 임진강대의 연천 충군을 공부하겠다 했더니
그 연천춘군을 공부했던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소개를 쭉 한 이제 그 글입니다. 항상 그 빅이라는 그 볼펜 그 파란색으로 항상 저 친필로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거의 이제 저하고 이제 가끔 식사를 사주면서 아니면 방에 와서 아니면 저를 부르시든지 해서 지금 하는 연구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큰 픽처로 봐야 되냐를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2008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박사를 이제 하기를 마치게 되고 그 박사학위 디펜스 날입니다. 디펜스가 끝나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이제 땀을 흘리면서 디펜스를 했는데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샴페인 파티를 하는데 바로 지도 교수님이 워낙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제가 3시간 동안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다. 지금 나 지금 목이 타서 지금 샴페인 한 잔 먹고 싶은데. 그리고 유명한 저 젠털리스 그 브라운 대학의 젠털리스 교수가 제 커뮤니티 멤버였었고 저분이 상당히 저를 그 디펜스 하는 동안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마치고 저는 이제 모나시 대학에 이제 포스트닥을 가기로 돼 있고 그래서 8월 그 다음에 3월부터라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뉴욕 스테이트 지올로지컬 서베이의 템포러리 잡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도 그레인 바운더리에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티셔츠도 다 그레인과 포아 스페이스로 이제 돼 있는 티셔츠를 제가 입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뭐 미국에 온 지 한 번도 한국을 안 갔기 때문에 집사람이랑 그때 큰애가 생겼었고 한국을 보내고 저는 여기서 있다가 이제 직접 호주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이제 한국을 보내서 저는 호라비 생활을 이제 하는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예 한국에 들어가서 이따 같이 이제 3월 달에 호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이 미하시로 교수님이 저한테 조언을 주신 것이 몇 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탈친 건데 절대 포닥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이스몰로지를 PhD 하나 더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의 석학이죠. 튜저 윌슨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튜저 윌슨이 학위가 세 개다. 그래서 지금 네 학위 하면은 지금처럼 4, 5년 걸리는 게 아니라 2, 3년이면 끝낼 수 있다. 학위를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까지 지정을 했어요. 이쪽 사이스몰로지는 서부의 칼텍이나 아니면 버클리에 가서 사이스몰로지를 해라 했는데 도저히 제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 제가 사이스몰로지를 하려면은 수학 백그라운드 좀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웠던 시간을 다시 한다는 게 도저히 그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라도 한국에 결국 가게 되면은 가자마자 한국어로 된 스트럭처럴 지오로지 구조지리학 책을 써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바꿔라. 그 시점 그렇게 해라. 그것도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빨간색으로 했는 게 두 개 다 제가 이 어드바이스를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오리지널 씽킹의 리서치를 해라라는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못했던 것 같고 사 번째는 좀 지킨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과학적 관점에서 그 이 위에 사람들한테 절대 이 폴라이트하지 말고 공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연구로 페이퍼로 이제 공격을 해라 이런 이제 지시를 저한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민수 교수님이 이제 공항까지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책을 주시면서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인은 좀 겸손한 거죠. 지오메트리밖에 못했는데 이걸 좀 읽은 다음에 키네마틱을 넘어서 다이내믹 어날리시스까지 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 제가 잘 못 지킨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항상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리서치를 하라 그다음에 네가 그 마이크로 스케일 디포메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절대 리저널 지오로지나 텍토닉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니까 또 이 강원대에서 교수 채용공고가 나가지고 그때 이민성 교수님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민성 교수님이 절대 가지 말고 호주 가지 말고 이제 강원대 가라 해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강원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갔을 때는 정말 아무런 연구비도 없고 연구 장비, 심지어는 현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조용히 그냥 있으면서 이 돈 안 드는 근처의 암석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보면 뭐 변성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92년 가을서부터 이제 했던 거고 그 93년에 제가 필드 갔던 노트를 한번 보면은 연구비 없어서 필드 노트 살 시간도 없고 해서 옛날에 석사 때 쓰던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그 필드 노트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여기 계시 권성택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서울대 조문석 교수님. 그때 권 교수님은 저보다 5년 위시고 조문석 교수님 3년 위신데 저보고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텍토닉 히스토리를 지금 밝혀서 그 중국이 하나가 아니라 북중국과 남중국이 충돌된 거고 그 충돌 때가 우리나라로 연장될 건데 어디를 갈 건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고 이분이 이제 지금 40대를 막 지날 시점이고 30대 말이었었는데 국내 지질학계를 개혁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국내 지질학계를 개혁하자. 그래서 제가 이 권 교수님한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연구비가 없었는데 권 교수님이 자기 연구비를 같이 쓰자 해서 그 권 교수님 연구비를 가지고 제가 연천 쪽을 필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금 아까 그 이제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크루젤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텍토닉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페이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 이 크루젤도 이제 프렌치 그 올레앙 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프렌치 몬펠리에나 올레앙 이런 데서는 지금 아시아 쪽의 텍토닉을 연구하느라고 80년대 초서부터 박사과정 학생들을 다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샤킹을 했던 게 마이크로 패브릭으로 텍토닉 인터프리테이션 하니까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야시로 교수님이 저한테 그때 미국에 공부할 당시에 박사과정 때 그 텍토닉은 그분이 안 가르치시지만 텍토닉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느냐 텀페이퍼를 한번 이걸 써봐라. 지금 프렌치 애들이 지금 일본에서 완전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타당하고 어디까지가 이게 틀린 건지 한번 텀페이퍼를 써봐라 해서 그때 제가 좀 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국에 이제 80년대 말에 이 박사과정 학생을 투입해서 완전히 한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제 지질학한 사람이 크루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크루젤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텍토닉 모델들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를 다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 아무 비판 없이 여기에 맞춰서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틀렸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권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디스커션 페이퍼를 썼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스커션 페이퍼에 뭐라고 썼었냐면 이게 인트로덕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프렌치 애들이 이제 낸 그 컨클루전이 이제 한국에서 완전히 이 혼란을 주고 있고 이제 상당히 영향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빨간 걸 써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이크로나 미소스코픽 스트럭처로 이제 텍토닉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 거의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원고를 그 보고서 그 시니어 교수님들이 요 문장은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요 문장은 다 빼라고 그랬는데 권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서 이걸 집어넣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안티 세력들이 많이 시니어한테 쓰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교수님한테 설득을 당해서 임진강대 그 비무장지대 근처에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이제 아까 그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학부 논문으로 여기를 썼는데 그 일본 논문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극지연구소에 있는 이종익 박사 아까 계셨는데 이종익 박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죠. 심지어는 1994년에 김일성이 죽던 날도 여기서 필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권 교수님하고 같이 그 더운 날 필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천
여기에 대해서 이 충돌대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 해서 그 지얼러지라는 저널이죠. 상당히 뭐 지얼러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여기에 아마 이 저 한국의 지질 물론 동해 그 저기 그 물리 탐사라고 하지는 이제 이 앞에서 조성광 교수님 팀에서 냈지만 처음으로 이제 지얼러지 이 한국 지질 가지고 낸 논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줬던 논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95년도에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로 오게 됐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와서도 제가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강성으로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고대 와가지고 3년 만에 제가 그렇게 될 나이도 아닌데 교수의 의원이 돼가지고 교수의 의원을 한 4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동안은 항상 총장이 관두셨어요. 교수회랑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그 교수회에서도 젊은 교수지만 좀 앞장서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제 뒷조사도 많이 당했었고, 그 중에 이제 바깥에는 또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2001년에 이 탄원서 쓴 것 일부를 제가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 책임연구원을 뽑는데 두 분야에 그때 당시에 S대 현직 교수 두 명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자기 박사과정, 자기 밑에서 박사학위 맡은 사람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그 사람들을 그래서 채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 고대 출신으로 굉장히 유능한 학자 두 명이 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교수들 그때 이 학과장이 윤성택 교수였었는데 윤성택 교수를 강력하게 제가 좀 밀어가지고 이 탄원서 쓴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저 원장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요 밑에는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딱 한 군데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저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에 참고하겠습니다. 요 딱 한마디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 앉아 계셔서 고민하시는 분도 신문에 많이 이 글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그래서 둘은 이 두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원전 관련해서도 둘이서 엄청 그 원전의 그 지질학계 원로들이 그때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전임 지질학계 회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현 지질학계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하고 둘이서 뭐 엄청 싸웠습니다. 뭐 원자력계에서도 그분들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사람은 그때 많이 지금 경원을 당했죠. 심지어 어떤 식의 경원을 당했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조석주 교수가 고대에 온 다음에 잘 모를 시절에 온 해에 대한지질학회가 열리고서 그날 회식 자리에 그 회식 자리에 갔더니 그 저하고 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옆자들이 다 비어서 거기 앉았대요. 앉았더니 가만 먹다 보니까 그 옆자리에 아무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둘이서 경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BK 1단계 그 사업단장을 하면서 세계 석학들을 모셔서 계속해서 그 쇼트코 시리즈를 했었는데 세 번째로 모신 분이 이제 시마모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시마모도 교수님을 모셔서 이틀 동안 쇼코스를 했고 그때 시마모도 교수님하고 이제 그 이틀 동안 끝나면은 이제 술 먹고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분도 그래서 바에 가서 술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를 뭔가 좀 고민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의 사정, 일본의 개혁하는 사정.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아까 권성택 교수님 그 얘기를 하는데 권성택 교수님하고 이제 그 둘이서 이 개혁을 외치면서 하다가 둘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맞기 때문에 제가 권 교수님은 사실은 형님으로, 의형제를 맺어서 형님으로 모시게 됐고 이분도 그날 이제 이틀 동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때 이제 이분도 제가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형님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관계를 심화원도 교수님하고 관계를 갖게 됐고 또 하나 이 서울대학교 최덕훈 교수님 고생물 하시는 분이죠. 퇴적하시는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조성원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준 교수님 네, 지도교수였다가 나중에 지도교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준기 교수님의 지도교수였던 저 박창욱 교수님, 그 다음에 조문석 교수님 이분들하고는 같이 우리나라 텍토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필드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그 연세대학교는 못 왔는데 연세대학교 권상훈 교수가 석상위 논문으로 이제 이쪽 청산 쪽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 여기에 이제 플루톤이 세 개가 있어요. 백록, 청산,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본. 그래서 에이지 데이터가 불확실한데 여기에 또 변형은 스트라이크 슬립 시효전이 있고 스러스팅이 있는데 그거의 상대적 시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서브젝트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권성택 교수님께서 그 사공희 박사하고 같이 이제 데이팅을 해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딱 맞아가지고 이제 요것을 더 익스펜션해서 그 봉화지하하고 대화 쪽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텍토닉 모델을 하나 제가 제시해서 이제 텍토닉스라는 논문에 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논문입니다. 필드도 다시 가고 이제 이게 거의 리젝션 비슷하게 받았다가 이제 다시 살려놓은 논문인데 그 당시에 이 원고를 보더니 제일 흥분했던 분이 두 분입니다. 최덕궁 교수님하고 조성공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뭘 썼냐 우리나라 지질에 대해서 리뷰 페이퍼 쓰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모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다가 이름까지 붙였어요. 사우스 코리안 텍토닉 라인.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거는 좀 테스터블 모델이니까 좀 더 테스트한 다음에 붙여야 된다 했는데 이 조성공 교수님도 고집이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여기 두 분 사이에 리프팅, 그다음에 여기 두 분 사이에 리프팅의 원인이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특히 좋아했던 거는 그동안에 뭐 해석이 잘 안 됐던 고생물 그 해석을 다 이 스킴에 맞춰서 해석이 다 되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팔레오지오그래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논문을 내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공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사공희 박사 논문인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플루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팅을 해서 이제 텍토닉 모델에 맞춰서 이제 모델을 냈고 이게 이제 광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 일종의 바이블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많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에이고니 오브 아웃라이어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권 교수님이 그 당시에 연대 측정으로는 제일 잘하시고 제일 하는데 제자들은 연대 측정 쪽으로 하나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어디 가 있냐? 미국 공병단에서 토목 일을 하고 있어요. 유능한 제자들이. 사공희 박사도 결국은 그때 당시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다 거부당하고 지금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좀 이따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할 거지만 이쪽 그 메인 루트로 간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그쪽 원자력이나 뭐 이렇게 한수원 이런 데 가면 다 항상 실패를 하고 결국은 다 간 데가 석유회사, 자원개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개혁을 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몸조 이제 저희가 깨달았던 거죠. 시간이 없어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 그 월드컵이 끝나고 8월에 여름날 이분들이 영월에 이상한 암석이 나온다고 같이 이제 필드 가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순퇴적암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영월 조수력 앞에 섬,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미그마타이트 같은 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권성택 교수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미그마타이트나 아이스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순간, 아크롭을 보는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 오브젝트가 있고 이 프레셔도우에 보통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디포메이션을 받으면 플루이드가 들어와서 프레셔도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멜트가 들어오는데 이건 매트릭스 사정 모델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디포메이션이 된 게 아니다. 이제 그랬는데 다 안 믿었죠. 안 믿었고 그래도 구조지질하고 좀 이해해 주셨던 분은 이분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나중에 이제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게 그렇다는 걸 이제 밝혀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내희 교수 와 있는데 제 그때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그 계기로 여기를 이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생각들을 또 다시 다 바꿔놨고요. 조금 다 바꿔놨고 반성 충돌에 대해서도. 그럼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까만 그 대리 암석의 까만 이런 레이어를 가진 암석들이 납니다. 저게 보통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마찰열에 의해서 암석이 일시적으로 식었다가 갑자기 굳게 되면 유리질로 되는 그런 암석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거 그걸 이제 수도 타킬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수도 타킬라이트 아니냐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커먼 센스는 뭐냐면 그 카본이세는 멜트가 생길 수 없다. 프릭션한 멜트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레이 박사는 거기 이제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고 그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일본에 드디어 이제 시마모토 교수하고 이제 코어를 해서 일본에 실험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기계고 그다음에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영원 암석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표준 암석으로 하자 해서 이제 표준 마블을 가지고 실험하면 카라라 마블이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 암석입니다. 여기 카라라 지방인데 미켈란젤로가 제일 좋아했던 이 대리암에 그래서 그 이 세인트피터스 캐시드럴의 피에타 상도 저 미켈란젤로가 카라라 마블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하면 상당히 부드럽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지구학계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이 처음으로 사이언스 논문을 냈었고 그래서 상당히 뭐 여러 군데 신문에 됐었고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카보닛이 디소시에이션 되면서 CO2를 잃으면서 나노 파티클들이 생기면서 프릭션이 굉장히 거의 제로로 떨어진다는 나노 파우더 루브리케이션이라는 개념들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구성 연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태리 애들이 유럽 애들이 미국 뭐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진이 생길 때도 브리틀 디포메이션인데 프레스트 디포메이션도 같이 일어난다는 제안도 우리가들이 이제 하게 됐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으로 공헌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주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2016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경주 지진 후속 조치로 경주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무슨 단층이고 그 단층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지진이 났을 때 최대 지진이 어느 규모로 나고 그다음에 그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설계가 충분한가 그거를 평가하자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5년짜리인데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돼서 이제 그 여기를 이제 200대를 경주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00대의 지진계를 깔아서 이제 그걸 원인 단층을 규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항 쪽에서 자꾸 이제 지진이 디텍션이 되니까 이제 그 같이 그 연구팀의 일원인 부산대 김강인 교수가 여기다가 이제 지진계를 8대를 설치하죠. 근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5대인가 4대를 설치했다가 그게 다 분실되고 그다음에 망가지고 하는 바람에 일주일 전에 그 국민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랑 정주에서 만났어요. 만나고서 이제 그 다시 설치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설치하고 저는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실사 무슨 저기 내진석에 실사를 하러 이제 갔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날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할까 말까 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이거를 심층 진짜 이렇게 의무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송국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JTBC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믿게 되고 거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택했는데 원래 이게 이제 8시 뉴스인데 7시 뉴스로 특집 편성이 됐고 1부로 돼 있었고 저는 1부에 처음에 나가서 그냥 한 5분 정도 인터뷰하러 돼 있는데 가서 내가 할 내용이 이거다 하니까 그 편성이 한 10분 전에 다 바뀌고 1, 2부에 진행하는데 1부에 끝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2부에 처음에 발표를 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또 이제 국내가 좀 뒤집어 시끄러워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일주일 후에 그 같이 그 원안이 과제 같이 하는 분입니다. 부산대 김강희 교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 김혜희 교수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오신 이준규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제 부산대 강희철 교수인데, 이제, 이제 일주일 후에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러 갔던 거고, 김강희 교수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김강희 교수가 이 자료를 비슷한 자료를, 초기 자료를 보여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보여주길래, 이거는 이제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자료들을 얻어야 된다 해서 그때 추가 자료를, 정말 물심 양만껏 도와줘서 해줬던 분이 이 김성수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도 했고, 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했던. 그래서 오늘 김성수 의원은 못 왔는데, 김성수 의원의 동생 되시는 분이 여기 오셔서, 어디 계시죠? 김현욱 여사님,
그다음에 매제가 되는 저 우리 저 소상공인 일자리 방송이 신동 원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아 이따 가실 때 선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선물이 있는데 오늘 그 김현욱 여사님께서 그 떡까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료만 준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저널에 쓸 수 있다는 확약서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 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데이터 도용이다 해서 제소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물심양면껏 이 김성수 의원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산자부에다가 압력도 넣고 해서 도와줘서 그게 참 김성수 의원 때문에 참 아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끝에 가서는 이제 할 얘기들이 많지만 그때 이제 정부 연구단에 또 시마모도 교수한테 제가 연구단에 좀 들어와라 해외 자문단에 들어와라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헤비한 위원회는 못 들어가겠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런데 제가 간청을 해서 들어왔고 결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그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연구 정부 연구단 조사 당시에 우리한테 근처에 단층 조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매일 다니면서 삽을 손수 들고 하니까 도끼도 같이 들고 그 단층 있는 데를 파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파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그 정부 조사단에서 또 여기 이준기 교수님도 정부 조사단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아 결국은 아 저희 그 생각을 이제 서포팅하는 거의 비슷한 자료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주 지진 과제도 이 동료들 때문에 지진하는 동료들 때문에 상당히 원만하게 맞출 수 있었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별 큰 탈 없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끝내지 못한 숙제들이 있어요. 국내 지질학계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지금 옛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좀 비애감을 느낀 게 그 당시에 권성택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질학계를 바꾸려고 상당히 싸울 때 우리한테 너무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은퇴하고서 우리나라 지질학계가 너무 정치적이다 해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무슨 원로회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 그때 같이 떠들지 왜 지금 와서 은퇴해서 그러냐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고려대학교도 상당히 저희가 시끄럽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대는 저를 많이 품어줬어요. 많이 품어줬고 마음껏 하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산자부 애기평 지금 뭐 포항 지진 후속 과제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 과제들도 상당히 저는 그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연구진들을 괴롭히고 있고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다라고 결론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안이는 우리가 옛날에 그 원안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뭐 거기 이렇게 부딪혔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해서 끝까지 저들을 품어주고 연구를 서포트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토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제가 연구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연구, 특히 그 미아시로 교수님의 그 저한테 당부한 거, 그 다음에 민수 교수님이 당부한 것들을 제대로 하질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제 연구와 교육 이 여정을 마친 게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